이 자손한테 조상의 음덕이 내려오고 있는데,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네. 한 인물 준비했거든요. 네. 사주 제공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응. 현재 연예인으로 좀 데뷔를 좀 하려는 상태거든요. 웬일로 연예인 뭐 그런 걸 밝혀? 배우인지 가수로 좀 나아갈지 좀 아직은 정확하지가 않는데 이분의 좀 기운을 좀 봐주셔서 어느 쪽으로 좀 가면 제일 잘 맞는지 좀 같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사주 제공하겠습니다. 네. 되게 마음이 되게 아프네. 이 자손은 눈물이 가득한 자손이네요. 부모 덕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일찍이 조실 부모한 자손으로 보여. 그러고 많이 방황을 많이 했고, 이 자손이. 이 자손한테 조상의 음덕이 내려오고 있는데,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네요.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아주 많이 아꼈다 그래. 그래서 이 자손은, 재를 이렇게 잘 드리고 조상을 다잘 대우를 해줘야 되겠네요. 아이가 되게 밝은 아이였던 걸로 보여지는데,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렇게 반항 아닌 반항을 많이 하면서 살아온 걸로 보여. 그래서 많이 방황도 하고 친구들하고의 무슨 구설 시비 뭐 이런 것도 많았던 걸로 보이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삐뚤게 자꾸 애가 나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 지금 이 아이가 우리 딸 아이하고 동갑이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깝네. 마음이 막 이렇게 애려요. 지금 내가 굉장히 지금 많이 참고 있거든. 근데 어머니 같은 보이지 않게 많이 보고 있는 걸로 보여. 하여튼 이 아이 역시 평범하지 않은 아이로 보이고, 그 특출난 그런 재능을 어머니한테 이어받은 걸로 보이네요.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연예인 생활을 하셨던 분인가 봐. 하여튼 어머니가 지켜주고 있네요, 이 아이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깝게 쳐다보는 모습이 보여. 미안한 마음.
아무튼 이 친구는 뭐 학문 쪽으로 보다는 예체능 쪽으로 가는 게 좋고 문화예술 쪽으로 가는 게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얘가 다재다능한 아이네요. 다재다능한 아이고 뭔가 이렇게 자꾸 꾸적꾸적하는 게 보여. 꾸적꾸적하는 게 보이는데 이게 일기를 쓰는 건지 뭘 쓰는 건지 그런 그리움에 뭔가 이렇게 끄적끄적거려. 하여튼 그 아이고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그랬네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타인들한테 이렇게 많이 비춰졌어. 그 또한 얘한테 상처였던 것 같아. 아무리 주위에서 위로를 해주고 다독여줘도 채워지지 않았겠죠. 부모의 손길이 끊겼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작가로 가도 좋아 보이고 글 쓰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작가로 가는 것도 좋아 보이고 얘가 뭐 배우, 가수 뭐 다 재능이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서 다 해도 좋을 것 같아. 뭐 욕심이라고 안 느껴져. 어린 나이인데 너무나 많은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얘는 해외에도 나가서 공부를 해도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잘 될 것 같아. 글쎄 뭔지 이 어린아이한테 왜 이렇게 입설구설술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 어린아이한테.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아이예요. 근데 공부머리는 안 하고 아닌 것 같고 그런 나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야. 그 어머니의 그 끼를 다 받았어. 내가 봤을 적에. 그리고 애가 체구도 작아 보여. 지금 보면 체구가 키가 그렇게 큰 나이가 아닌 걸로 보여요. 예쁘네. 예뻐 보이네요. 엄마 닮았나 봐. 예뻐 보이고 그러고 얘가 주의를 해야 될 게 이성으로 인한 그런 구설이 있어. 그래서 남자 문제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오빠가 하나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오빠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 별로 이렇게 온우이 사이가 그렇게 살갑게 안 느껴지네요. 그리고 오빠하고 떨어져서 지내는 게 좋아 보이고 붙어 있으면은 아웅다웅 많이 싸우네요. 그래서 하여튼 얘는 재능으로 재물을 이렇게 얘 재능으로 하여튼 재물을 늘리는 자손이에요. 단기간에 큰 돈도 벌 수 있는 아이고 또 한편으로 단기간에 큰 돈도 날릴 수 있는 아이야. 그래서 돈 관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돈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재물을 얻었다면은 본인이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와 사랑을 받은 만큼 베풀었으면 좋겠고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아이한테 그게 좋고 나의 건강도 지키고 재물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얘는 지금 건강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 뭔가 지병이 있는 걸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특히 생식기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걸로 보여져요. 자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걸로 보여지고 제복을 가지고 있는 자손이라서 그런 돈에 대한 그런 감각도 뛰어나. 아이가 돈에 대한 그런 감각도 뛰어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동분서주는 할 것인데 돈을 지키면은 건강을 잃어 얘가. 그래서 적당히 베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자손은 똑똑한 남편을 둘 거로 보여져요. 결혼을 한 후에도 이렇게 부부가 여행을 좀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동은요? 마음이 좀 안 좋은데요? 고 최진실님 딸은 되시는 분이죠? 최진실 딸? 네. 최준희 씨입니다. 아, 걔, 최진실 씨 딸 이름이 준희야? 딸은 되시는 분인데. 아, 얘가 연예인 데뷔를 하려고 그래요? 준비하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얘기, 선생님 얘기 좀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씩씩하게 좀 잘 자라난 것 같아요. 그래도 최준영님께서 어떻게 좀 어느 방향으로 좀 가면 조금 더 이제 승승장구할 수 있는지 좀 그것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구설에 휘말려 있죠? 지금 막 뭐 이상하게 구설에 휘말려 있네요. 나는 배우를 했으면 좋겠어. 엄마 따라서. 엄마 따라서 배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재능이 많아요. 가수 해도 되고 이렇게 아까 막 뭐 이렇게 끄적끄적거리는 그런 게 잠깐 화경으로 보였거든. 그래서 얘가 작가나 뭐 이런 걸로도 해도 되지. 난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배우 생활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좀 마음이 무겁네요. 제가 하여튼 준희 씨는 엄마가 옆에서 정말 지켜주고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 어머니의 기운이 느껴졌어. 내가 그분이 누군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누군지 감은 안 왔거든요. 근데 연예인 같은 그런 느낌은 들었는데 누군지 내가 최진실 씨라고 나 상상도 못했네. 아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컸구나. 이거 짠하다. 기특하기도 하고. 그렇죠. 연예인 이제 데뷔하고 할 테니까 그래도 더 잘 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참 내년에 이 친구가 몸에 칼 들 일이 있어. 그러니까 올해 좀 미리 조금 건강 관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까 전에 생식기 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좀 한번 병원 가서 한번 진단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 내년에 칼 될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제일 약한 쪽이 그쪽이야. 그러니까 검사 좀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어. 보실라나 어쩔라나 모르겠는데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마디
해드릴게요. 하여튼 건강관리 잘하시고 씩씩하게 이렇게 자수성가 해가지고 정말 엄마가 뿌듯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힘내시고 잘 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네. 뭘 하든 간에 배우를 하든 가수를 하든 작가를 하시든 뭐 다 잘 되실 거예요. 근데 배우 하셨으면 좋겠어. 엄마 뒤 이어서 엄마가 다 마무리하지 못한 거 딸이 이어서 하면은 그것도 또 뭐 보람 있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빛낼 수 있는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자손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하여튼 기대해 볼게요. 하여튼 기대가 되네요. 진짜 어떤 작품으로 데뷔를 할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